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저녁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이 노동조합 모두가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조선업으로서의 작업 성격이 같은데도 각사 임금의 인상 규모가 달라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였고 또 교섭 진행도 비효율적이라서 서둘러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너무나 큰 비용이 지출이 있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 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가결로 아마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노조 대표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이제 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 세 개 조선 계열사가 동시 파업을 열게 된 만큼 이 다음 달 초에 동시 파업이 현실화가 된다면 아마 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SUV 스포티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식 스포티지 7만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주차를 하거나 주행 중에 이 전자제어 유압장치 주변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를 외부에 주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2016년에 같은 차량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내렸었지만 이 수리가 완료된 차량 가운데 2017년 이래 이 화재 8건이 또 있었고요. 또 변형 현상도 15건이 발견됐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차량 리콜을 결정했는데요. 이 기아도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어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LG이노텍인데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매출이 전년 대비 4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2%나 늘었습니다. 이 지난해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치웠는데요. 이 최근에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이 각종 IT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 LG이노텍의 실적은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이 고객사인 애플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 애플이 아이폰 14를 출시하면서 이 LG이노텍의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 공급량이 늘었고요. 또 전장 부품의 전제품의 증가세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낸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3분기 연간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었던 1조 5,600억 원을 이 3분기 만에 벌써 넘어선 겁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8,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200억 원을 기록해서 역시나 94%가 늘어났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계약의 판매량과 또 위탁 계약의 이익이 늘어났고 또 환율 상승의 영향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달 4공장을 부분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4공장이 전체 가동되게 되면 이 생산 능력이 더욱더 커져서 이 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